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네, 옷이 똑같아서 다들 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줄여서 남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불러주시고요. 이번 주 방송은 메일로 보내주신 나를 미치게 하는 사연, 네, 그 사연을 상담해 보는 시간입니다. 격주로 녹화하다 보니까 사연이 조금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본인의 사연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사연을 씹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하니까 짧든 길든 네, 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방송 댓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써니비님, 100% 공감합니다. 저도 가족 중에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고 그들의 선택이었으니 제 감정에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 합니다. 한국의 가족 중심주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받았어야 하는 사랑과 인정을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샘최님, 사연 주신 분 아무 문제 없어요. 본인이 잘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치유입니다. 해주셨고요. 책상 밑에 수머라님, 그럼요.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되려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 보인 용기와 담대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고 공감해 주셨어요. 또 이혜영님, 오늘 사연 보내신 분 어쩌면 제 얘기를 한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50이 되었는데도 가족 꿈을 꾸면 화를 억누를 수 없어서 힘듭니다. 용서나 화해는 일방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비슷한 유형을 만나면 화가 목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요. 가끔 과거의 어려움이 발목을 잡지만 김태형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현재에 집중하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해주셨어요. 공감 못 받으실까 봐 되게 염려하셨던 사연자분이 있었잖아요. 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공감 많이 된다고. 네. 유쾌한 금자씨, 촛불전지는 뭔 소리도 들어주는 친구 같아서 좋다 해주셨습니다. 네. 아, 이 표현이 너무... 좋았구나. 극찬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들 진지하게 반응을 하면서 분석을 하신다고 조금 황당한 사연으로 들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아, 뭐 저런 걸 고민이야. 그런데 너무 우리가 진지하게 방송을 하니까 그런 것도 되게 따뜻하게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사연을 네.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사연은 작년 12월에 여러분이 끝까지 읽어요. 사연이에요. 기다리셨을 텐데 그래서 첫 인사가 낯설지만 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요즘 주말마다 집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촛불 전진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도움은 못 드려도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분발하겠습니다. 사실 전 윤석열을 찍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좀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눈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12구 참사가 발생하고 그 참사 자체로도 너무 슬픈데 그 인간들이 대처하는 꼴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절망적인 현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사람 사는 집엔 사람이 드나들어야 한다.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고 배웠고 그래서인지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성적이긴 하지만 일단 누군가를 알게 되면 먼저 좋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싫어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무서워요. 12구 참사 유가족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을 보면 저게 사람인가 악마인가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자들이 이 나라의 지배계층이란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또 제 주변에 그런 악마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그들이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 생기고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눈물이 나고 너무 슬퍼요.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아이랑 놀다가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요.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신념, 가치, 세상이 무너져버린 것만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음을 다잡으려 종교에 의지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결혼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땐 주변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저냥 다녔는데 좀처럼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회의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저에게 빨갱이라고 할 정도로 전 보수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가족들은 다 안 그런데 저는 그냥 타고난 것 같아요. 빨갛게 말이죠. 종교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따뜻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분위기가 불편하다 이야기를 하면 교만하다, 시험에 들었다고 야단맞던 일들이 생각나서 교회는 더는 못 가고요. 촛불전진에도 나오시는 양이사 목사님 유튜브를 한 번씩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이 해소가 안 되고 우리 가족, 아이들을 걱정해서인지 무서운 꿈까지 꾸었어요. 꿈에 제가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는데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떤 짐승 두 마리가 제 주변을 돌고 있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느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고민하는데 작은 놈이 절 무는 거예요. 꿈인데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저 큰 놈이 오면 큰일 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어요. 사실 제가 꿈을 잘 꾸기도 하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날과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강렬한 꿈을 꾸었어서 사람에게도 그런 육감 같은 게 있나 보다 생각해서인지 이 꿈이 예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무속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랑 제 남편이 내년에 삼재라는 거예요. 삼재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더 무서워졌어요. 저는 원래 무속은 안 믿었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동생들이 점집에 갔다고 하면 핀잔을 주곤 했는데요. 교인이 대통령 되는 그런 기적을 보니까 저게 힘이 없진 않구나. 내가 너무 터부시하고 무시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이 정부를 무속 정권이라 욕하고 천공인지 만공인지 사기꾼에게 휘둘리는 인간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데 반면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어이없고 웃기기도 합니다.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 정신이 피폐해지고 약해지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또 많은 분들의 공감 갈 고민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유독 더 피폐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네. 네. 지금 종교도 한번 찾아보시려고 했다가 가족들 보면 막 답답하기도 했다가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네. 주요 좀 부분들 좀 짚어보면서 얘기 네. 나눠보죠.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 하시면. 뭐예요? 그걸 다 원해요. 하시고 제가. 네, 선생님 먼저. 얹을 수 있으면 조금 얹겠습니다. 또 떠는 계시는군요. 아, 참 이분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다들 내 얘기 같다. 네. 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겪고 계시는데 뭐 요약하자면 지금 핵심은 이거죠. 가장 질라진 인간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는 현실. 이게 주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말 대선 이후로 TV를 안 켜신 분이 네.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보기 싫어. 뉴스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근데 이제 질라진 인간은 언제나 있었죠. 이게 옛날에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기 어디 변두리에 어디 범죄 소굴 이런 데 가면 발견할 수 있었지 네. 정권을 잡은 엘리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한국 역사에서 처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숨어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 에이, 그러라니 말거니 할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할 텐데 하고 나서가지고 네. 국민들 앞에서 설치고 네. 또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건강한 사람을 볼 때 제일 뭐랄까 정신건강이 좋아져요. 좋죠. 기분 좋고 네,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막 맑아지잖아요. 영화 같은 것도 그렇죠. 막 훌륭한 주인공 등장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영화 보고 그러면 막 기분이 훈훈해지고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인간 쓰레기 같은 놈들이 나와서 설치는 영화 보면 막 분노가 막 불불 끓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부분 마지막에 응징당해서 좀 기분이 해소됩니다. 네, 네. 그렇긴 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건데 현실에서 응징 안 당하는 그 나쁜 놈이 계속 영화 상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맞아요.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해왔지만 집권 세력의 질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전반이 질이 떨어졌다는 것도 확실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못된 애들이 몇 명 안 됐잖아요. 네. 있어야 몇 명 안 됐는데 그렇죠. 지금 많아졌다는 거예요, 수가. 그리고 걔네들이 또 실세가 돼서 힘을 휘둘러요. 근데 실제로 지금 10대들 사이가 그렇잖아요. 네, 일배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에 네. 걸려고 잡고. 그 일배들이 또 집안이 좋은 애들이에요. 네, 그런 애들이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깡패들은 가난한 집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애들이 그냥 부잣집 애들한테 우유 뺏어 먹고 이런 거였어요. 나쁘지 않은 게. 삥 좀 뜯고. 삥 좀 뜯고. 잠바 좀 가져가는 거. 열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의 재분배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그 뭐 일명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이제 애교스러운 좀 깡패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깡패들이 착한 애들은 안 건드렸어요, 별로. 네. 우리 때는. 오히려 좀 바보 같거나 네. 좀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 안 건드려요. 품어주고 맞아요. 데리고 다니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깍두기 문화. 그리고 깍두기가 그런 문화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그 잘난 체하고 뭐 선생님한테 아부하고 돈 많고 이런 애들을 좀 괴롭혔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요새는 바뀌었죠. 더 글로리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네. 요즘에는 어떤 놈들이 깡패가 되느냐? 부잣집 애들이에요. 권력 있는 집 애들. 그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서 잘 나가는 기득권 세력의 자제들이 그런 깡패가 되고. 누구를 괴롭히느냐? 약자를 괴롭혀요. 약자. 가난한 집안이. 그지. 대사에도 나오잖아요. 글로리. 그죠? 사회적 약자.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니까. 전 글로리가 그래서 훌륭한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공감을 엄청 많이 받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게 아무도 널 지켜주지 않는다. 너 같은 애를 다섯 글자로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뭐지? 사회적 약자. 그래서 야, 이게 되게 사회성 있는 드라마구나. 그 놈들이 애들을 괴롭힐 때 그걸 찍어서 괴롭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약자를. 그리고 뒤탈 없는 애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도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옛날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회가. 옛날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못되졌고, 네. 또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많이 생겼다. 정신건강도 훨씬 나빠졌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누구의 탓이냐 하는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인간 그 자체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사회 제도의 문제냐 그랬을 때 제가 자주 드는 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오징어 게임을 한 건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악해진 건가 네.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게임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게임을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미쳐가고 악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간의 90년대에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거다. 그 결과에 나타난 가장 표적인 현상이 바로 인간의 질이 저하된 겁니다. 인간의 질이 저하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두가 각자 생존에 목을 거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밥그릇에 목을 거는 사회가 됐어요. 전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비트코인 뭐 이런 거 투자한 거 이해가 돼요. 조국 장관이 펀드한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불안하거든요. 누구인들 그 불안에서 벗어나서 나는 하나도 안 불안해. 이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생존 불안이 다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존 불안이 뭐 옛날에도 있었지 지금에만 있는 거냐. 왜 새삼스럽게 그걸 강조하고 그러냐. 이런 옛날이 얘기, 더 힘들었다고. 옛날이 더 힘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의 생존 불안과 지금의 생존 불안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전의 생존 불안은 우리가 되어서 같이 겪는 생존 불안이에요. 근데 지금의 생존 불안은 내가 혼자서 겪고 있는 생존 불안입니다. 맞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무인도에 표류해 갔는데 친한 사람 몇십 명이 같이 표류한 거 상황이거든요. 그때 겪는 생존 불안과 나 혼자 가서 그 무인도에 홀로 남겨졌을 때 생존 불안이 같아요? 다르죠. 완전 틀려요. 느낌. 밥공기를 가지고 보면 예전에는 이 밥공기 하나로 우리 다섯이서 나눠 먹어야 돼. 이런 그렇죠. 거였다면 지금은 너는 이 밥공기 가졌는데 나는 종지 갖고 있는 느낌?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냐. 아무것도 없는. 네. 그러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회라면
배고파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합치면서. 그런데 나 혼자서 홍한쪽을 먹는 상황이면 그건 못 견뎌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존불안에 다 굴복했어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굴복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있으니까. 뭐 내가 그렇게까지 비겁하고 비굴하게 살아야 되겠어? 안 죽어, 그래도. 왜 안 죽는다고 생각했냐.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럼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야 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계속 옛날에는 몽둥이로 우리를 지배했다면 지금은 각 개인을 고립시킨 채 생존 불안을 강요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게 오늘날의 현대판 채찍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그것 때문에 모든 한국인이 지금은 생존 불안 혹은 생존 공포에 압도당해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럼 각 개인은 인생의 목적을 뭘로 삼겠습니까? 내가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각자 도생밖에 없는 거죠. 각자 먹고 사는 거. 그럼 각자 먹고 사는 짓을 하는 인간들은 사익 추구형 인간이잖아요. 네. 그럼 뭐, 대부분의 한국인이 아니라 거의 전 한국인이 사익 추구형 인간이 된 거예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는. 그런 것이 나타난 현상이 바로 한국인의 질 저하입니다. 네. 뭐 학자다운 학자가 없고 기자다운 기자가 없고 뭐 교수다운 교수가 똑같은 얘기네 학자랑. 네. 하여튼 네. 뭐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없고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없고 왜 다 밥그릇 돈 여기에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개인 인간이 악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오징어 게임을 강행한 결과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질이 저하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최하에 있는 가장 질낮은 인간들의 수준도 더 질이 떨어졌겠죠. 네. 그 인간들이 근데 정권을 잡은 상태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네.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자들이 이 나라의 지배계층이란 것이 절망스럽다. 네. 그러니까 진짜 충격이었던 게 그 집단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와 너 성공했다 하는 검사 판사가 네. 그 그렇지. 모양이라는 게 너무 그렇지.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죠. 서울대에 대한 충격도 너무 컸고요. 검찰이 저런 대안 네. 이렇게. 네.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의 질이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서 정신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됐죠. 사람들 모두가. 왜? 자기 밥그릇을 위해 사는 삶에서 정신이 건강해질 네. 수 없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각박하겠어요. 네,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정신건강이 나빠졌어요. 고립, 외로움, 뭐 우울, 무력감. 권태 뭐 등등 이러면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계속 나빠지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주변에. 네. 그러니까 못된 놈도 많아지고 이상한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것 속에서 한국인들이 개인적 경험들을 하면 보통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입는다는 거죠. 좋은 그 경험보다는 나쁜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 그러니까 인간 혐오까지 갈 수 있어요. 혐오하게 되는 거죠. 인간 혐오까지 네. 갈 수 있어요. 그 끝판왕이 바로 총격 사건이라고 그랬죠. 미국에서부터. 이번에 또 한국 교포 한 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게요. 가족이, 일가족이.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이 미우니까 다 써죽이는 거거든요.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한국에서는 특히 더 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민족성과 충돌하면서 한국인들을 더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자 이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여기 계신 사연을 보내신 분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니고 네. 한국인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리를 볼 때 왜 저딴 드라마를 만들었냐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잘 만들었다, 같이 욕하고. 통쾌하다. 이런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나쁜 아직까지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은 착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정의가 결국 또 실현돼야 되거든요. 네. 그게 흥행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그걸 갈고 간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착한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다수다라는 건데 이제 내 주변에 없다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음과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1, 2번은 어떻게 개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질이 저하되고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한국 사회의 지금 고질적 문제니까. 근데 세 번째 문제 있죠. 개인적인 관계, 자기가 맺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경험. 이거는 개인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는 좀 차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본인이 노력하에 따라서 해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약간 우울증까지 의심할 정도의 증상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눈물 나고 뭐 여러 가지인데 운전하다가도 일하다가도 네. 아이랑 놀다가 갑자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네. 난다는 건 그러니까 좀 약간 걱정스러운 상태 맞습니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우울증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순전히 사회 문제와 윤석열 일당 때문에만 생긴 문제일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추가해서 다시 말하면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역사라든가 아니면 개인적 관계에서라든가 이런 데서 혹시 좀 더 이 앞에 사회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키는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종교에 의지해볼까 해서 마음에서 이렇게 종교를 선택하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왜냐? 종교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에요. 좋은 종교는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종교가 아닌 쪽도 좋은 사람들은 해결책이에요. 나쁜 사람은 해결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냐 아니냐가 아니라 좋냐 나쁘냐가 오히려 여기서 기준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사연 보내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종교가 좀 개판이잖아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종교인들이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개판인 분,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거의 대다수.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양목사님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우리나라 교회는 썩었다고. 교회도 썩었고요. 절도 썩었어요. 네, 실제로. 네, 종교가 다. 저희가 절 쪽 얘기도 좀, 저희도 하면 안 돼요. 불교 쪽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쪽도 많이 썩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종교가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게 해결책이 되긴 좀 어렵고. 제대로 된 종교라면 건강하고 좀 뭐 좋은 종교라면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공동체 문화가 잘 잡힌 교회들도 있긴 하더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건전하게 주변에 보니까 윤석열 반대하는 교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다녀오셨던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보수적인 이렇게 얘기하시 아까 얘기하셨는데 교만하다. 시험에 들었다. 교회 분위기가 불편하다고 가족한테 얘기하면 교만하다. 시험에 들었다고 야단 맞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나가셨다는 건데 잘하신 것 같고요. 네, 거리 좀 두셔야 될 것 같고 이 종교라는. 저도 옛날에 그 과거에 교회 나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쫓겨나셨어요? 네. 무슨 말했어요? 나는 쫓아낸 사람이 이해가 될 정도야 지금.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저를 데려가려고 해서 네. 대형 교회인데 데려가셨거든요. 네. 어디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갔는데 이상한 설교를 자꾸 해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다 놀라실 거예요. 하여튼 뭐라 했죠. 당연히. 끝나니까 이제 그 안 되겠는지 내가 처음 갔으니까. 거기에 뭐 집사인지 뭔지 하여튼 좀 이제 오랫동안 네. 종교를 믿은 교회 다닌 사람이 저를 설득하려고.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결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당가에서 이거 믿는 거다. 아 집사님이? 네. 네. 원래 앞에는 다른 얘기였는데 이제 여러 얘기 하다가 계속 따지니까 논쟁하다가 내가 밀고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천당 가려고 믿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이기적인 목적 아니냐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혼자 가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은 이기주의적 목적에서 지금 이 교회를 다니는 건데 나가! 그거는 하느님의 뜻과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꺼져! 다시는 오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지령? 뭐 이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제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교회에서 쫓겨난 기억이 이제 어릴 때 있었고 한데 그때 어릴 때예요 심지어? 네. 아니요 이거는 어른이고 어릴 때는 이제 지금 선생님 시험에 들었다고 지금 야단 맞을 판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어릴 때는 부활절기라는 얻어먹으러 갔었어요. 대부분 그렇죠 뭐. 네. 한 번씩은 가보잖아요. 너무 교회.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그림 그려놓은 게 그랬는데 가니까 막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탁 물어봤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 거 배워야 되니까 그랬거든요. 그때 목사가 막 화를 내요, 저한테. 그분도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네요. 이거 화를 내. 설명이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이상한 놈 같다는 식으로. 근데 질문이 너무 궁금한 법한 질문 아닌가요? 그래, 잘 이렇게 했으면 왜 배워야 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저를 더 화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안 나갔더니 엽서가 왔어요. 길 잃은 어린 양아, 어서 돌아와라. 와, 그때 이 동물로 비하된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안 나간다네.
이래된 건데. 길 잃은 어린 양 됐구나. 네, 두 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데. 네. 네. 제 얘기는 뭐냐. 종교도 종교 나름이라는 거죠. 뭐 양이삼 목사님 같은 사람한테 가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좋은 교 종교들 있죠. 근데 그냥 종교 일반을 해결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 꿈도 이게 자주 꾸는 꿈인지 모르겠으나 이건 정치적인 꿈 같아요. 제가 볼 때. 뒤에서 달려오는 큰 놈은 윤석열인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큰 짐승은 멧돼지는 윤석열. 앞에는 한동훈? 한동훈. 자, 나는 깨물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인 줄 알았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깨물면 좀 따끈따끈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김건희는 이제 더 큰 놈 있잖아요. 두 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는 그 두 놈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아직 실체가 네. 안개 안개 속에 안 나오죠. 안개 속에 숨어 있는 마녀. 안개 속에 숨어 있는.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짐승만 나온 거예요. 두 마리가. 자, 근데 어쨌든 꿈이 딱 그런 꿈 같은데 보니까 그죠? 선생님 예전에 이 꿈 해석하는 방법 이것도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책에? 그렇죠. 있긴 있었죠. 근데 이건 너무 메시지가 분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형성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렵지 않게? 이런 거는 이제 그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이유는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꿈이 나서요. 아, 무의식의 그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건가요? 뭐 이거는 사실 동화를 써도 이런 동화 요즘 많이 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 마리 미친 짐승이 설치는 동화 요즘에 동화 작가들 많이 쓰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댓글에다가 이 두 마리 짐승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원래 꿈이 해석이 맞으면 그 다음에 꿈이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댓글들을 보고 한번 이렇게 대입해보고 그 대입을 했더니 꿈이 사라졌다. 근데 모두가 대입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한동훈과 윤석열로. 네, 어쨌든 이게 네. 근데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한치 앞도 안 보였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현재 굉장히 답답하다. 네. 미래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 이유는 인간 자체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져서 그렇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잘못하면 이제 무속 쪽에 너무 너무나 이제 무속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잘못하면 자꾸 불안이 더 심해지는 위험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은요 무속인 덕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덕분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극우 세력 덕분이고 그렇죠. 언론 때문에 그래서 이건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세력이 강력한 작업을 해서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맺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원한 판을 짰다.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이 한국의 이 썩어가고 있는 사회가 만들어낸 기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무속인이 이거 맞췄다? 저도 맞춰요. 50%니까. 되면 맞는 거고. 아, 반반이잖아요. 되냐 안 되냐. 그럼 된다고 그러지 안 된다고 그랬어요? 3년 안에 안 좋은 일 한 번 안 생기기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렇죠. 3년 동안이나 그럴 수가 없죠. 거의. 그리고 이게 그 한 번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 없던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된 것도 기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네. 이 불안이 퍼져가지고. 맞아요. 저는 기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좀 아쉬웠죠. 우리가 조금 시간만 더 있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 뭐 운이 없었다고도 아니죠. 뭐 정확하게 사실 선거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무속은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힘은 없어요. 힘은 없고. 천공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에 대해서?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사이비 종교의 이제 인간계의 일이죠. 맞습니다. 네. 종교계의 일이 아니라 인간계의 일이다. 따라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종교 혹은 무속 이런 데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좀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의 인간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은 과거에 살아온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현재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큰 영향을 현실적으로 주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 자꾸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 주고받고 이러면 인간에 대한 희망이 생기는데 또 인간에 대한 희망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홀로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다. 또는 뭐 우리 가족 빼고는 교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럴 때 왜 세상을 보면 엉망진창인 것 같고 막막하죠. 막막하고 나쁜 사람 천지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더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개인적 인간관계, 주변 인간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네. 그 속에서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없는지, 혹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부추기는 관계는 없는지, 그걸 먼저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최대한 건강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막 엄청 넓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확보되면 이런 불신, 또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것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도 좀 치유할 필요가 있다. 다뤄보면 좋겠다. 네, 다뤄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과도한 두려움이나 불안, 슬픔 등은 그것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예상이 되는 게 좀 있으신가요? 그런 어떤... 아, 어떤 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갖고 있는 원래 개인적 특성, 그러니까는 과거에서 온 것들이 뭐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람 사는 집에 사람이 드나들어야 된다,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 하고, 종교도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종교에서 어떻게 잘해야 된다. 뭐, 지금 바로 못 찾겠네. 신앙이 하여튼 뭐 깊어야 된다. 뭐 이런. 뭔가 되게 좋은 메시지인데, 이게 이분한테 되게 강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웃과 되게 잘 지내야 되고 사람들과 되게 잘 해야 된다고 강하게 들어왔는데 지금 내가 사람이 무섭고 자꾸 멀리하게 되는 나, 그리고 종교가 되게 중요하고 거기에 잘하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좀 이분이 지금은 이제 뭔가 독립도 하고 자기 힘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자기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조금 버거웠을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어떤 불안이나 뭐 우울이든 뭐 슬픔이든 좀 부대낌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좋은 얘기인데 이걸 거스른다는 느낌이 사람들은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12월 말쯤에 온 거니까 12구 참사에서 사실 1, 2개월 안에 그렇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참사 자체가 우리가 이전에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사회적 트라우마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불안 요소와 같이 좀 증폭돼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내 이 불안감을 좀 다뤄줄 만한 것들을 되게 간절하게 찾으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외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후에 증상 중에 하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로 내가 어떤 예언력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나지니까 큰 사건을 겪고 난 후에는 너무 불안이 올라오면 사람은 이 불안함을 되게 조절하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데, 그러면 지금 손에 잡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의 힘을 빌려서라도 뭔가 내가 예언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불안을 잠재우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진짜 이런 꿈도 뭔가 맞는 것 같아. 뭔가 내가 지금 예언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이런 미신적인 일들을 막 벌이게 된다는 거죠. 삼재라서 이런 일이 터질 것 같아. 뭐 그죠. 그걸 막으면 삼재 때 그래. 삼재래. 그럼 삼재 때 뭘 하면 괜찮대. 이렇게 계속 내 불안들을 좀 다독이려고 되게 많은 것들을 지금 시도해보시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처럼 어쨌든 지금 주변의 개인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좀 걱정됐던 게 뭐였냐면, 이런 원래 이제 교회 다니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제 무속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관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에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너무 강요하거나 이거에 너무 빠지게 되면 주변의 지지자원이 사실 이 상태에서 되게 중요한데, 지지자들이 좀 반감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왜 그래? 혹은 같이 동의 안 해줄 수도 있고, 거기서 트러블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이 무속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봐야겠다,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을 주위의 주요 나의 중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좀 대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도 체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여기 표현 중에 저 자신이 누군가를 이렇게 싫어하고 증오하고 이런 감정을 처음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엄청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사셨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작자가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들을 진짜 세상 속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런 사람들 많이 이제 주변에 지인 중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랄까, 저는 그런 사람들 뭐 연민이 생겨요. 저런 불쌍한 인간. 그 분노보다는 그런 연민이 생기는 게
어떤 저랑 닮은 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한다든지 그럼 연민이 갑니다. 지금 왜 술 먹고 싶어하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너무 올바르게 산 거야. 네. 저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본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더더욱 실망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있으면은 조금 내성이라도 생기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신 것 같아요. 그 뭐 스트레스도 더 크게 느끼시고 그럴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기질 자체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5월이니까 약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터지고 한 달 이상까지 좀 힘들어하신다면 그래도 좀 영향이 있는 분인 것 같고 지금 어떤지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장 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을 무서워하면은 이 회복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힘들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믿고 세상에 계속 세상과 교류하고 이거는 꼭 유지하셔야 되고 지금은 좀 회복되었기를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12월에 온 사연이어가지고 내 사연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아직 보고 계신다면은 얘기를 좀 더 들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속이나 이런 거는 빠지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상태가 좋아지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12구 참사 직후라 또 한동안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 가죠. 이때 저희들 진짜 그렇죠. 화와 이 무력감에서 너무 힘들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진짜 그냥 멍 때리다가 울기도 하고 그런 게 오히려 건강한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은 사람은 이제 사랑하다 보니까 더 슬픔 크게 느끼신 게 당연하고 전 건강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시고 지금 또 어떤 상황이신지 이야기 또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너무 늦게 사연을 다뤄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그때 딱 도움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지금도 아마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후기 꼭 보내주시고요. 네, 오늘 사연은 이렇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소소하지만 미칠 것 같은 사연 대환영이고요. 조금 늦게 공개되더라도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사연을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 남이 김태호 상담소 남이 네, 송출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